안 데려다 줘도 된다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할아버진 저한테 소중한 분인데. 내가? 네. 가족들이랑 어릴 때 헤어지고 그동안 혼자 쭉 살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저한테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하죠. 이놈의 가로등 아직도 안 고쳤나? 이제 가. 너 가는 거 보고 들어갈게. 네. 이 자식이나? 얼핏 보면 이 의자에 올라앉았냐? 네가 이 의자 전세냈냐? 어? 어? 이 자식이 아주 날 완전히 개무시하네. 네가 개라고 개무시하는 거냐? 어? 너 아버지가 좀 이뻐한다고 까불지 마라 진짜. 언제까지 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냐? 어?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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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철미 자꾸 괴롭힐래? 아, 뭘 괴롭혀요? 그냥 전화한 건데. 어이구, 철민아, 잘 있었냐? 어, 집 앞에 가로등 왜 안 고치시냐? 내일 전화 좀 해라. 네. 어, 왜? 뭐? 어. 아이, 이 녀석이가. 고맙다. 그래, 잘 가. 어? 가로등 고장 났더니 고쳤네.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제가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뭐야? 별 이상한 놈이다. 잘생겼네. 우리 동네 사나? 아니요, 저 동네. 뭐야 저거? 아이, 노래가 차들어온 줄 알았잖아. 가로등 고장 났는데 데릴러도 안 나오냐? 안 그래도 옷 입고 막 데릴러 나가려던 차입니다, 이 기집애야. 근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난리야? 이따가 옷 말리려고 널어놨지. 대표님? 나진아 씨. 네, 잘 지내세요? 지금 혼자신가 봐요, 전화하신 거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혹시 다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아아, 이 노래 알아요? 네? 네, 아는데요. 아, 잘 됐다. 엄마 전화를 안 받고 물어볼 데가 나진아 씨밖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타잔이 90원짜리 팬티를 입으면 몇 원짜리 칼을 차는지 알아요? 90원 다음이면 100원 아닐까요? 100원? 그럼 타잔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타잔이 90원짜리 팬티를 입고 100원짜리, 아, 그냥 100원. 10원이란 말은 없어요. 100원인데 1을 빼고 그냥 100원이라 그래요. 10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또 전화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세상에. 무슨 전화야? 무슨 전화가 타잔 노래로 끝나? 몰랐대.